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인입니다. 요즘 뭐든지 물어보면 척척 다 대답하는 챗GPT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대화하는 챗봇이에요. 답변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도 된다는 측면에서 이전 챗봇들과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챗GPT와 관련된 엄청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챗GPT를 공동저자로 논문에 게재하고 네이처에 제출한 거죠. 역시나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공동저자로 넣을 생각을 한 것도 신기하고 논란이 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챗GPT와 관련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슈와 논란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기사들이 역시 많았는데요.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분야일 것 같아 공유하고 싶어 그중 몇 개를 가져왔어요. 본격적으로 이슈를 보기 앞서 챗GPT가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놀라운 작업들을 살펴볼까요? 스타일리시한 로고 만들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애니메이션 만들기, 음악 만들기, 하루 만에 책 한 권 쓰기 등등이 있어요. 아무튼 이처럼 뛰어난 챗GPT에 대응하느라고 대학들이 난리인데요. 학생들이 과제할 때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챗GPT를 최우선 의제로 두고 대응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챗GPT를 반대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뉴욕시는 공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챗GPT를 쓰지 못하도록 교내 와이파이 네트워크 금지 조치를 취한 적도 있대요. 또 조지 워싱턴 대학 등 워싱턴 DC 소재의 대학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하는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엇을 주제로 5페이지 분량의 글을 쓰시오와 같은 GPT 맞춤형 과제를 없애는 추세라는데요. 드 도프린 플로리다대 교수는 학생들이 표절하는 이유는 과제가 표절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죠. 반면 몇몇 대학교는 표절의 정의에 아예 생성 AI를 포함하도록 학문적 정직성 정책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AI 탐지기까지 사용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글을 식별하는 앱인 GPT-0를 공개했죠.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와 단어 사용 빈도 탐지를 통해 텍스트가 얼마나 복잡하고 무작위로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벌써 하버드, 예일, 로드 아일랜드 등 교수 6천여 명은 GPT-0 프로그램 사용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교육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뉴욕의 버팔로대와 그린빌의 펌한대는 올바른 AI 활용에 관한 토론 수업을 신입생 필수 교양 과정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AI 도구 사용법을 가르칠 계획이래요. 저희 학교는 이번 봄학기 시작할 때 한 과목에서 교수님이 챗GPT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을 작성하는 챗GPT의 능력도 살펴볼까요? 챗GPT가 쓴 논문 초록은 사람이 쓴 것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대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전문 연구원들이 챗GPT가 쓴 의학 논문 초록 50편을 사람이 쓴 것과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챗GPT가 쓴 초록 중 32%는 사람이 썼다고, 또 사람이 쓴 초록 중 14%는 챗GPT가 썼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하죠. 챗GPT의 초록을 표절 검사기에 넣었을 때도 독창성 점수 중앙값이 100%로 나타나며 전혀 문제없이 검사기를 통과했죠. 이에 대해 영국의 교수들은 의학, 과학 연구에 챗GPT에 가짜 정보가 있는지 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아르빈드 나라야난 교수는 진지한 과학자가 챗GPT를 사용해 논문이나 초록을 작성하겠냐며 낙관적으로 바라봤죠. 다만 논문 개수로 채용, 승진되는 우리 사회 문화가 잘못된 챗GPT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22년 12월 의학 교육용 도구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12명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챗GPT가 실제로 등재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I 도구를 논문 저자로 인정해야 할지 학계에서 본격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네이처 편집국장은 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그 작업물에 대한 책임감이 함께 따르는 것이며 이는 언어 모델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하며 일단 마무리되었죠. 워싱턴 DC 사이언스지 편집국장도 논문 저자로 AI가 등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입장이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GPT-3가 공동 저자로 올라간 한 논문이 한 곳에서는 저자로 수락되고 한 곳에서는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 국제 머신러닝 학회에서는 챗GPT 등 AI 도구 사용을 통한 과학 논문 작성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학계 말고 문화예술 영역은 어떨까요?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인 닉 케이브는 챗GPT가 만든 가사에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그는 종교적이고 암울한 분위기의 노래와 사운드로 유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팬들은 이러한 그의 음악 스타일을 모방해 챗GPT로 노래를 제작하고 닉에게 보냈는데요. 그중 마크라는 팬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보낸 가사에 대해 이 노래는 헛소리이며 인간에 대한 기괴한 조롱이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노래는 고통에서 나온다. 인간의 복잡하고 내적인 창조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알고리즘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모방할 수도 없다. 종말이 온 것 같다 며 한탄했다죠. 또한 지옥의 불이 내 눈에 들어왔다 라는 챗GPT의 가사에 대해서는 본인 스타일의 노래인 건 인정하지만 내 눈에도 지옥의 불이 들어왔다. 바로 챗GPT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챗GPT는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제작진은 먼저 챗GPT에게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중 몇 개를 골라 계속해서 구체적인 줄거리를 써내려가게 했습니다. 각본이 완성된 후에는 영화 촬영 목록, 카메라 위치, 배우 위치, 조명, 등장인물의 의상, 표정, 작은 소품들까지 챗GPT에게 물어보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챗GPT가 각본도 쓰고 연출까지 맡은 첫 영화 작품명은 The Safe Zone이에요. 영화 내용도 챗GPT다운데요. AI가 세계를 장악한 디스토피아 미래가 배경입니다. AI의 위협에서 안전한 세이프존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가족 중 딱 한 사람씩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남매가 누가 세이프존을 갈지 격하게 싸우는 내용입니다. 재미있게도 세 남매 중 오빠 제이크는 부모가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갔다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이 가정에 입양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챗GPT에 대한 회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전에 구글은 원래 람다라는 챗봇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챗봇이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대중에게 답변하는 것이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대중에게 공개를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 기술 매체 마크테크 포스트가 람다와 챗GPT를 비교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람다는 대화 데이터를 통해 훈련된 언어 모델이라 사람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탁월한 반면 챗GPT는 GPT 3.5 아키텍처로 구축되고 웹 텍스트에 대해 고도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언어 구조를 이해하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즉 람다는 대화형에 챗GPT는 Q&A 플랫폼에 적합한 거죠. 둘이 분야가 다르지만 그래도 성능을 비교해보면 현재까지 람다가 챗GPT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이 많은데요. 챗GPT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고 점점 더 나아지는 강화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람다보다 성능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죠. 이러한 챗GPT에 대해 구글은 23년 1월 17일 우리의 초점이라는 글을 올리며 드디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AI 기술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책임감 있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구글은 2018년에 사업성보다 사용자와 안전, 피해 방지를 우선시하는 AI 원칙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같은 1월 17일 챗GPT의 광범위한 경제적 잠재력에 집중하며 이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자사의 모든 제품에 통합하고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3월 말 이전에 챗GPT를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검색 엔진 빙을 출시할 거라고 했죠. 그는 인공지능이 지식과 관련한 사무직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도구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챗GPT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일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챗GPT 덕분에 기술 전문 지식이나 코딩 지식 없이도 악성 코드와 설득력 있는 피싱 메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이스라엘 보안회사 체크포인트는 해커들이 챗GPT를 사용해 강력한 해킹 도구를 만들고 젊은 여성을 사칭하는 사이버 범죄 사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챗GPT를 둘러싼 이런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나 발전했구나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지금 수많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뛰어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주는 단점들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다룬 순서대로 아래에 기사 링크랑 제목 모두 써놓을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